세 번째 주제는 polynomial의 더하기입니다. 먼저 우리의 용어를 좀 익혀야 되는데 monomial은 constant를 얘기합니다. variable이죠. 또는 다른 말로는 constant나 variable이 하나의 어떤 product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monomial의 예입니다. monomial의 구성은 이렇게 베이스와 익스포넌트, 코이피션트 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와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을 가지는 것이 모노미얼입니다. 폴리노미얼은 하나, 둘 이상의 모노미얼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특히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더하기나 빼기.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자체가 더하기죠. 7a-2는 7a 더하기 마이너스 2와 같습니다. 폴리노미얼을 구성하고 있는 모노미얼을 우리는 각각 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코이피션트라고 하는 용어와 익스포넌트 그리고 베이스라고 하는 용어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폴리노미얼의 경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식에서 a가 인티저라고 한다면 이 식의 결과값도 반드시 인티저가 됩니다. 왜냐니까 코이피션트가 다 인티저이기 때문입니다. 폴리노미얼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속성을 가집니다. 첫째는 커뮤니티브이죠. 순서로 바꿀 수가 있단 말입니다. 또한 어소시어티브입니다. 어소시어티브는 가로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트리뷰티브는 5a-7a를 5-7 가로로 묶고 a로 바꿔주거나 혹은 가로에 5-7 가로 닫고 A 형태를 5A-7A 같이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Distributive Property라고 표현하죠. 이러한 polynomial의 특징은 뭐냐니까 similar term 혹은 like term이라고 불리는 두 변수를 서로 변수나 상수를 합쳐줄 수가 있는 거죠. Distributive Property를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A2고 이 녀석도 A2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Similar Term이라고 표현하죠. 이 경우 Distributive Property가 적용되어서 이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AB와 AB는 Similar Term입니다. x의 큐빅과 x큐빅 마찬가지로 similar term이 되죠. 즉, distributive property는 아무데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similar term, a와 a같이 혹은 like term에 의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polynomial 중에서 term이 두 개만 있는 경우를 binomial, 세 개가 있는 경우를 trinomial이라고 표현합니다. 폴리노미얼에서 이퀘이전이나 혹은 인이퀄리티를 솔빙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솔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단순한 이퀴브런트 이퀘이전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일단 먼저 같은 것을 더하거나 빼더라도 인이퀄리티의 방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보다시피 add나 divide 혹은 멀티플리케이션이 다 적용이 됩니다. 물론 파지티브인 경우에는 등호의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연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그젬플이죠. 예를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폴리노미얼과 이러한 폴리노미얼을 서로 더하는 경우
그리고 그때 마이너스 4를 넣었을 때 비교를 해보라는 거죠. 이두 폴리노미어를 바꾸는, 그러니까 간순하게 단순한 형태로 바꾸는 과정의 첫 번째는 역시 커뮤터티브죠. 순수를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디스트리뷰티브, 가로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죠. 이런 가로의 위치를 바꿔주는 이유는 시밀러 텀들을 서로 한 군데 몰아놓기 위함이죠. 이렇게 한 군데 몰아놓음으로써 보다 단순한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4를 넣어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를 넣으니까 153이 나왔죠. 이두 폴리노미얼에 각기 마이너스 4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35와 188이 나왔습니다. 이거 두 개를 합친 값이 153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그젬플입니다. 하나의 폴리노미얼에서 다른 하나의 폴리노미얼을 빼주는 경우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커뮤터티브죠. 위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각 텀들의 위치를. 그리고 디스트리뷰티브에서 비슷한 텀들, 시뮬러 텀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 뒤에 정수는 정수끼리 합치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식과 이 식은 이퀴버런트 폼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다 더 단순한 거죠. 문제를 푼다고 하는 것은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변환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파함은 GOD보다 3배가 더 나이가 많습니다. 5년 뒤에는 팜의 나이가 조디의 나이보다 2배가 됩니다. 그럼 지금 팜과 조디의 나이는 어떻게 되는가요? 조디의 나이를 지금 현재 X라고 한다면 팜은 3X가 될 것입니다. 5년 뒤에는 X 더하기 5가 되고 3X 더하기 5가 되겠죠? 그러면 3X 더하기 5는 5년 뒤에 어떻게 되나요? 2 곱하기 X 더하기 5가 됩니다. 이걸 디스트리뷰션 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이퀘이전의 프로퍼티를 적용하죠. 같은 것을 더하거나 빼더라도 이퀄리티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한번 만에 끝났죠. 여기에 5를 더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마이너스 2x를 더해주고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결과에서 마이너스 5를 또한 더해주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가 x는 5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이퀘이전과 여기 있는 이 이퀘이전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이퀘이전은 모두 다 이퀴버런트한 이퀘이전들입니다. 자,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